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행복 프로그램 뭘 얘기했습니다.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행복 물질들을 생산이 되도록 해놓으셨어. 예.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개들을 보면 개들도 꽤 행복한 것 같아. 그렇죠? 꽤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각종 그 행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뇌세포에다가 만들어 두셨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도록 딱 되어놨어.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개들은 특히 행복감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많은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뱀 이런 것들은 행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저는 한번 두꺼비를 한번 봤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뭘 맛있는 거를 탁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해. 예. 근데 이제 두꺼비가 이렇게 벌레가 하나 앉아 있는데 나무 잎사귀에 두꺼비가 다가가서 벌레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어요, 두꺼비는? 네. 그래서 잡았어. 그래가지고 먹었어. 근데 하나도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먹거든. 우리는 이 두꺼비 같지 않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이 행복이 없었더라면 산다는 게 참 비참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행복 물질을 한번 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이 행복 물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도르핀. 핀은 마음을 기쁘게 기쁨을 위해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도록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행복하려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야 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수면, 아주 좋은 수면을 위한 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또 손자들이 손자 손녀들이 귀염들고 그래서 조금 기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행복만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더 행복하도록 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또 있겠느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엔도르핀은 그냥 기쁘다 어쩐지 이 정도로 이제 기쁜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로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야 이렇게 돼. 흥분. 그래서 엔도르핀은 그냥 기쁜 거야. 근데 이 도파민이 생산되면 이야 해서 막 벌쩍벌쩍 뛸 정도. 그 다음에 막 너무 좋아서 뭐예요. 막 흥겹게 춤추고 막, 아마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파민이 왕창 나왔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서울시청 광장이나 막, 집안에서도 막 벌쩍벌쩍 뛰고 했잖아. 이 도파민이란 물질은 이렇게 아주 흥분적으로 또는 굉장히 로맨틱,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막 그냥 꿈 같은 사랑, 이제 이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도파민이 생산됐을 때 생산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시를 한 편 쓰고 음악을 한 곡 듣고 막 감동하고 이제 이게 이제 도파민이에요. 또 도파민은 어떤 경우에 이제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어. 잭팟이 터졌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와 이제 이렇게 돼도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이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땡겨봤는데, 막, 댕댕댕댕댕댕 하고 한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강원랜드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 이 도파민은 그만큼 강력한 게 중독성이 있을 만큼.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이제 나오면 이게 내가 그 어떤 것을 그 나의 뇌 세포에서 도파민을 생산하게 했던 그거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 우리도 다 그 도박 같은데 중독이 되면 결국 폐가 망신해. 그렇죠.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푹 빠지는 것은 뭐 요즘 애들 그 게임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다 도파민이야.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건강도 버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성이 있는 것과 이제 이 도파민이 연결되면 이게 아주 나빠요. 그러나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이제 예술가들도 화가들도 막 어떤 날을 막 아무리 그려도 그림이 안 된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림이 안 되는 말은 이제 화가들도 그림을 그려놓고 와 오늘은 웬일인지 보통 때보다 어떻게 더 잘 그려져. 와. 아마도 작품이 잘 되면 도파민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로 예술가들이 이런 도파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중독이라고는 부를 수 없어. 도파민 현상을 아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그 운동선수들도 애들 축구선수, 아마 손흥민이 같은 그 정도 축구 선수들은 그 한 골 한 골 넣었을 때 뭐요? 막 펄쩍 뛰고 막 난리 나잖아. 그게 이제 도파민이야. 그렇게 되면 그거 없는 인생은 축구 없는 인생은 무의미해져 버려. 그만큼 막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근데 나쁜 면에서는 중독하게 만드는 그만큼 그 기쁨에 도취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질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우리 몸에 도파민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행복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분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도파민을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는데 내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그래서 무슨 경쟁을 해서 이겼다 그럴 때 뭐요 이 승리에 도취한 그때 이제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조금 밑에다 써놓고. 그다 멜라토닌하고 도파민 사이에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어요. 아 나는 만족한다. 나는 정말 만족하다. 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을 CCK라고 부릅니다. 우리 12지장에서도 생산되는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뇌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 CCK는 K가 생산이 되면 내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어. 이 CCK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CCK가 잘 생산이 되지 않으면,
남들은 어머 너무 너무 좋겠다. 남편이 반지를 사줬는데 와 너무 너무 이쁜 반지고 굉장히 비싼 거래. 그런데 이 CCK가 생산 안 되면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고 좋겠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도 만족 안 해. 그럼 이게 뭐요? 만족 장애증이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그 병원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저기 투자를 막 하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가지고 또 여기도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제 커미션 먹고 뭐 이제 그거 하려고. 그 어떤 사람이 저를 꼬셔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라고. 다이아몬드가 지금 앞으로 오른다. 뭐 이래가지고, 투자하라고. 근데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려면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보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흠이 몇 개가 흠이 몇 개 있냐 이런 것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컬러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는 F 컬러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끼고 있을 때 어떻게 돌리면 반짝하고 빛이 쫙 나요. 그 빛 반사 각도에 따라서 그 탁 번쩍할 때 파란색이 나야 돼. 그게 이제 F 컬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뭐 사보고 그렇기도 했어. 그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어떤 환자가 왔는데, 탁 번쩍하는데, 이야 이거는 이게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막 큼직해 한 5캐럿 막 5캐럿 이거 굉장한 이제 비싼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아줌마 같아. 그래서 이야 다이아가 참 좋은 거네요. 크고 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떡하게 자기 다이아 여기 끼고 있는데 때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7캐럿짜리 해달라 그랬는데 5캐럿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만족감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 CCK 유전자 꺼져버렸어. 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인간은.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도파민이, 생산이 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때 제일 도파민이 많이 생산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생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결국
도파민 생산 유전자가 많이 켜지는 사람은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쁠 거고,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은 또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도 뭐예요? 별로 안 기쁠 거야. 그거는 왜 그럴까? 왜 그 여자는 왜 그런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까? CCK가 안 나올까? CCK가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생산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행복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요. 그렇죠. 물론 생기가 얼마만큼 내가 생기를 받았느냐에 결정이 되고, 그 생기를 얼마만큼 받았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 내가 손흥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손흥민이에 대해서 배가 아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요? 손흥민 최고야. 그래서 손흥민을 한 골 탁 넣으면 한국 사람들은 도파민이 막 왕창 올라가도 일본 사람들은 뭐요? 뭐 손흥민을 한 골 넣어서 도파민 유전자 함께.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사랑에 따라서 결정. 나 도파민, 나는 손흥민이가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팬이 돼, 팬. 나는 손흥민이 팬이야. 저는 그저께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영국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손흥민이 소속한 토트넘하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붙었어. 그래서 그 게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벽 4시 반에 축구 보고 강의하기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참고 못 봤어. 그래서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누가 이겼나? 과연 손흥민이가 골을 넣냐? 이러 딱 보니까 손흥민이가 두 골을 넣고 토트넘이 이긴 거야. 2-0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침밥 떨어 나와가지고, 세상에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영주한테, 손흥민이가 두 골 넣고, 맨시티한테 이겼어. 막, 제가 막, 뭐예요? 행복했어.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튿날의 날이 되면, 그 스포티비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TV를 틀어 하이라이트를 딱 켜니까 토트넘 0,
맨시티 이 거꾸로야. 내가 눈이 흐려가지고 잘 못 본 거야. 그래서 긴팍 썼어. 그러나 내가 그 잘못 본 것 가지고 도파민 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상구 박사가 손흥민이를 아주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거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건강에는 좋았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 봐서도 결국 손해볼 거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만약 아니라도 그만큼 사랑해서 손해볼 거는 없다는 것을 제가 그날 아침에 깨달았어. 네. 특히 누구를 사랑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그 비싼 다이아몬드인 그 여자가 이 CCK가 생산이 안 되는 이유도 뭐에 달렸어요?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꽝이야.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비싸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행복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냐.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그 행복 물질.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CCK, 도파민을 생산하게 하는 그 생기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섯 가지 물질인데 이 다섯 가지 도파민까지가 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파민만 생산하면 제일 행복하게 해놨을까? 또 다른 게 있을까? 또 다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 세포 안에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 놨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네. 예? 네? 야, 맞아요. 예. 네. 옥시토신. 이제 도파민은 막 쾌감이라고 합시다. 이 옥시토신은 여러분 이거는 한국말로 이 옥시토신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옥시토신이 생산이 돼서 느끼는 그 느낌을 이런 이게 좀 순수하게 사용을 안 돼서 그렇지만은 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정감. 그래서 흔히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성교를 하면서 절정감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절정감을 이제 오르가즘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절정감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느껴요? 황홀감. 황홀감. 자, 여러분. 섹스를 한다고 해서 다 절정감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섹스로 절정감을 느낀다. 아, 오가즘을 느낀다. 말하고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두 남녀가 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예, 네. 진짜로 사랑할 때만. 별로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아무 느낌도 없어. 그리고 뭐 서로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막 대충 뭐라 뭐 엔돌핀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 꽤 많이 갔다 그러면 도파민 정도. 그러나 옥시토신 차원은 못 가. 이 옥시토신은 그 절정감은 어떤 사이냐고 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너와 나는 뭐라? 하나야. 진짜로. 너와 나는 두 다른 개체가 아니야. 너와 나, 우리 둘이는 하나야.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감. 그래. 당신과 나는 뭐요? 하나야. 이거를 부부간에 느끼는 것도 아주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러나 어떤 때 이 일체감을 가장 순수하게,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되냐고 하면, 엄마가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었는데 아기가 하고 태어났어. 그 아기를 어떻게 가슴에 탁 품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은 뭐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남성들은 잘 못 느끼는, 느낄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돼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최고의 절정감이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절정의 행복감. 그러니까 결국 옥시토신이 주는 그 절정감은 그런 가장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엄마와 그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엄마는 전혀 뭐 아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너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 가장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 일체감.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 중에서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거죠. 결국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숨지기 전에 뭐요? 예,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순간은 확 옥시토신이 폭발했다. 드디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드디어 구원하는 일에 나는 마침내 성공했다. 내가 이룰 거 내가 다 이제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아마 그 옥시토신에, 예, 여러분, 그, 아마 그 행복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저 순교자들, 예, 정말 그, 그 누구예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자 전사, 잔다르크하고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가 아무런 그 고통을 느끼지 아는 순간, 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화형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잔다르크처럼 화형을 당해서 불타면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옥시토신 유전자를 탁 켜줘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제 그것이 그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를 온 세계에 확장시킨 거예요. 그때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가 점점 비밀리에 늘어가니까 막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처형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순교 준비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 온 로마 시민들이 보고 놀란 거야.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해서 옥시토신 유전자를 켜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숨지고 나면, 다음 순간은 무슨 순간이요?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에 따라서, 예, 그 순교할 때의 그런 놀라운,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마도 옥시토신 유전자를 키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도파민만 생산이 돼도 이거는
놀라운 쾌감을 느꼈다. 아마 대개 부부들은 저 도파민 수준일 거예요. 부부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그러나 두 부부가 어떻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할수록 아마 옥시토신에 가까운 그 사랑이 이제 어떤 물질, 도파민을 생산해 줄 것이냐, 옥시토신을 생산하도록 해줄 것이냐가 결정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 또는 그것은 행복 물질이 어떤 물질이 다 생산이 되고 있는가에 달렸는데, 이 행복 물질의 생산은 결국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결국 사랑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무관심해져 버려. 무관심해져 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강원도에 양양이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 아시겠죠? 강원도 양양이라는 거. 양양은 그 지명부터가 너무 촌뜨기 같은 지명이고. 그래서 뭐 양양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들었다고 해도 별로 인상도 안 좋고, 뭐 그런 지명이 다 있어. 되게 촌티 나는 촌구석이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을 거. 전혀 양양이라는 그 명칭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양양이라는 명칭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물질이 생산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도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집이 양양이야, 세상에. 그리고 나는 그집 주소가 훤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현이 뭐쭉 나가는 거예요. 논현이도 뭐 얼마나 촌띠나. 그런데 이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현이 구룡역료 뭐몇 번지 이러면 그거 훤해.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래도 엔돌핀이라도 조금 나와. 맞아. 결국은 행복물질의 생산은 사랑에 달렸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라야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있는 곳, 그 의미가 있다. 양양이라는 곳은 나에게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죠. 그 좋은 뜻은 결국은, 좋은 뜻 중에 제일 좋은 뜻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우리 유전자에게는 뭐예요? 중요한 에너지야. 중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지. 인간의 기술로
인간이 만든 약으로 나의 뭐예요? 뜻, 의미, 사랑 이런 거는 다 제쳐버리고 그 약으로만 치료하겠다. 어떤 뭐 수술로만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질병의 치유에도 사랑 없이는 그게 되지가 않도록 돼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때, 그래서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을 느끼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영 잘못한 것 같아 이거. 그런 순간이 많이 생기죠. 발생하죠. 소정이도 생길 때 있었어? 그래? 소정이 신랑은 진짜 마음에 들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소정이 수준은 못 맞춰주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싸그리 가셔. 이제 그럴 때는, 야,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럼 내가 결혼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순간이야말로 제일 불행한 순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도 행복 안 해. 이제. 그러면요. 이제 그 순간 사랑이 싹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우리 집 사람도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이제 미국서 제가 차를 운전을 해가고 있고 우리 주사님 옆에 앉아서 가는데 둘이 다 뭐요? 차 결혼 잘못했네.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랑 없어진 곳이 바로 어디요? 그게 바로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거. 그래서 그러면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탈출할까? 그때는 왜 그렇게 갑자기 미운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무슨 순간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순간.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저게 뭐 이쁘다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왜 그렇게 헷가닥 가가지고, 뿅 가가지고, 그렇게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그것과 그렇게 정반대로 느끼는 느낌. 이게 그냥 극과 뭐예요? 극을 오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극과 극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저 사랑이 점점 식어갈수록 우리가 부부라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야. 그런데 악령은 그거를 자꾸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극과 극으로 정내미가 딱 떨어지도록 만들어. 그때는 그 악령에 내가 더 이상 지배당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한 번은, 그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남부 지방에서 날씨도 따뜻하고 바다도 가깝고, 미국에서 참 산도 우리 한국만큼 아름다운 그런 주예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이런 데가 경치도 좋고, 근데 그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는 은퇴, 미국에서 돈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하기를 좋아하고, 요즘 말로 시니어 타운 뭐 이런 게 잘 발달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돈 많은 은퇴자들이 그 시니어 타운이 굉장히 커요. 또 미국에서는 시니어 타운이 큰 데는 굉장히 커요. 그냥 한 뭐랄까 속초시만한 한 시가 다 시니어 타운. 그래서 막 거기에는 막 그 공원도 만들어 놓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 시니어 타운이. 뭐 그 안에는 큰 강당도 있어 가지고 그게 뭐 강당을 사용하려면 사용료 뭐 한 뭐 20만 원, 30만 원만 내면 큰 집회도 할 수도 있고, 그 아주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그 돈 많은 그 은퇴자들이 건강 강의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건강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 좋아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꽤 한다 라는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네 남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좋은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케이 한 모양이야.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어. 근데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주최 측에서 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 저는 몰랐어. 못 들었어. 그 주최 측에서 아마 그래서 강의 시작 시간을 조금만 늦추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주최 측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이놈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깜빡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강의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그날은 우리 집 사람이 막 아침에 목욕을 하고, 뭐, 머리를 감고, 뭐, 난리가 났어. 그, 왜 오늘 저렇게 부산을 떠나? 그건 전 몰랐거든. 그, 아마 이제, 화장도 좀 잘 하고, 옷도 이제, 좀, 이쁜 거 골라서 입고 하려고 이제 막 부산을 떠는 거야. 오늘은 유달리 저렇게,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제, 그때 책을 제가 쓰고 있었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있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예, 네, 참 이상해요. 내가 내 느낌에는 이제 한 15분 지났겠지. 그러면 그게 막 45분, 1시간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신경질을 팍 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아직도 시간 충분하잖아. 왜 그래? 급하게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아니, 당신 몰라? 뭐를? 오늘 내가 노래를 하게 돼 있잖아.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부인한테 관심이 없어, 또. 이제 원론적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전혀 무관심하고, 아니, 내가 책 쓰는 거하고 무관심한 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게 중요했고, 근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받은 거야. 근데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나한테는 무의미한 거라고 느끼니까 열을 확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더니 빨리 해야 지금 시간 얼마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 노트북은요, 이게, 부팅을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 뭐 이제 컴퓨터 켜서, 요즘 컴퓨터 뭐 다 켜면 금방 번쩍 뭐 다 켜죠. 옛날에는 부팅 한번 하려면 어떤 때는 한 2, 3분 기다려야 돼. 끌 때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끄는데, 아, 이게 오늘따라 잘 안 꺼지는 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열받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또 무시했다는 거야. 아니, 맨날 급할 때 시간 그대로 밖에서 내, 차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왜 그랬는지, 강의하러 나갈 때마다, 이 머리 드라이를 우리 집사람이 꼭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꼭 집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 그래서 이제, 빨리 와, 여보, 드라이 해야지! 저도 이제 그때 그 정도 되니까 열받아서, 저게 말이야, 소리를 빽빽 지르고.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뭐 컴퓨터를 끄기 싫어서 이게 지가 안 꺼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나도 소리를 치고 싶더라고. 빨리 드라이 하자. 일로 와요. 제가 그때 제 그 순간을 제껴보나 안 해도 돼. 그러고 싶더라고. 그 순간을 참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일이 불거져. 막 이게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 참자. 그래서 꼭 참고 화장실로 갔어. 그래서 그 화장, 변기 위에 다 앉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부랴부랴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내미가 탁! 응?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정내미가 딱 떨어지면요, 내 온 몸에 유전자가 쫙 꺼져. 이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한다고? 그것도 생기를 줘야 되는데 청중들에게. 이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 마음 속은 지금 증오심이 가득, 분노가 가득한 판에 뭐 그분들 앞에 서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야,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핸들을 붙잡고, 뭐, 눈은 감을 수 없지만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판국을, 에? 이거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녹여주십시오. 지금 우리 둘은 서로 얼음덩어리 같이 변했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지금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냉랭한 냉기를 따뜻하게 해야 될지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 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을 어떻게 내어 쫓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을 잡고 운전을 이렇게 조금 한 3, 4분 했을까? 하나님, 무슨 방법을 썼어도 지금 내가 갑자기 여보 뭐 미안해 뭐 이러는 것도 못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쭉 가는데, 저쪽에 이렇게 꽃들이 쫙 피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코스모스가 핀 것 같아. 미국 가서 코스모스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는 한국하고 지형, 뭐 기후도 비슷하고 해서 그런지 코스모스 같아. 그래서 저도 응급결에 그걸 이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못 봤는데 그 순간에 그거 야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어 제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응급결에 어머 코스모스네. 그 코스모스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뭐예요? 확 바뀌었어. 어머, 코스모스네.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야. 나는 앞으로 한 3일 동안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집 사람은 한 열흘 동안 안 하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스모스를 보게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신다고. 와.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또 조용해졌어.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제 운전대 잡은 제 손을 탁, 여보. 당신 혹시 기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했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보여줬어. 그래서 집 사람이 해보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괜찮아? 이래 돼서, 그래서 그날 노래도 잘했고, 그날 강의도 잘했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면 안 돼. 그러나 기도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스모스라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가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꼭 사용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마음의 온기를 보내서 그 냉기를 가시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정이도 남편한테 그런 적이 있나 봐요. 아마 남편이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나? 이런 일이 벌어져? 벌어져요. 근데 그때 어느 한쪽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칼로 베버리면 그냥 얼음은 깨지고 말아. 그래서 쪼가리가 나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들어오면 그 얼음은 녹고, 아무리 악령이 칼로 베려 그래도 쪼개지지가 않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고 동량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온기의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이 행복 물질들을 다 잘 생산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수록 유전자는 다시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이 행복 물질 강의를 안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는 상대방 보고 나 행복하, 나 별로 안 행복한데 행복하게 좀 해줘봐.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요구를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때는 혁명이 일어나. 그러면 남편 쪽에서는 참 결혼 하나 끝내주게 했다. 마누라 하나 어떻게 정말 잘 만났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생명 에너지.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뇌세포 안에 만들어주신 모든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사랑을
그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령들은 우리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그 부정적인 우리 각자의 단점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타내 보이고 말도록 해서 서로가 정말 서로서로가 정념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많이 창조해냅니다. 그게 악령들의 기술입니다.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게 하기 위하여. 그 악령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사디찬 정념이 떨어지는 그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천국으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다시 천국으로 화하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